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운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그런 좀 장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2월 FOMC 회의와 주말에 있었던 1월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좀 시장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고용 지표의 어떤 화랑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 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상당히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이 좀 하락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이후에는 어쨌든 뭐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에 진입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어떤 물가 목표치 2%에 상당히 근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형성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물가 쪽에는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어떤 고용 지표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다소 좀 둔화됐다라는 점이 좀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아무래도 미 연준 어떤 금리 인상 계획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의 흐름 이런 것들에 연동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 1월 달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됐기 때문에 물론 연례 어떤 업데이트 해가 바뀌면서 연례 업데이트라든가 계절 조정 요인에 좀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월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간마다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감원 계획들이 좀 계속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표의 부진으로 나타날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인사들이 과연 이제 그 최종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용 지표를 제외하면 예를 들면 뭐 주택 경기라든가 제조업 경기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어떤 연준의 기대 혹은 예상대로 연착륙 될지 혹은 그 경기의 어떤 그 회복이 빨리 나타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